2판은 그래도 픽이 아니구나. 씨발 10창이네 픽이 또. 상대방이 훨씬 좋네. 상대방 숭욕 두대랑 병호 보고 오 2판 꿀좀 빨 수 있겠는데 했는데 에밀이랑 로우랑 호주 센츄리온인 쪽배기 터지겠네 또. 씨 아 그건 석탄이요? 이야 아주 그냥 이게 석유 아니냐 이 정도면은.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불도저 패턴이요. 독일 거. 독일 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독일로 돼 있어요. 깝쳐 이 새끼 이거. 이런 거 옛날에 우리나라도 있지 않았나? 패턴 같은 거 앞에다가 왜라도 있을걸? 이런 거. 센츄리온 당황했죠. 센츄리온 보자마자 어디 때려야 돼 당황해가지고 지금. 아 얘랑 대가리로 싸우면 안 돼. 개소님 개소님. 이게 헐다운 하면은 차체가 들리잖아요 살짝. 그래서 저 불도저랑 시너지가 발휘돼가지고 실방어가 잘 나온단 말이에요 헐다운을 하면. 여기 지형이 별로 좋지가 않네. 근데 죽여. 야, 씨. 야 불도저 패턴 씨 무거운 거 봐. 야 불도저로 밀어버렸고 센츄리오. 쏴서? 아이씨 부안각 안 나오는 거 보세요 이거. 왠지 구축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아. 너가 쐈으면 얘가 죽어야지. 나와봐 나와봐 불도저 나가신다. 도저 나가신다. 경호 손 놓으신 것 같은데. 마무리. 너의 헌신에 보상이 따르리라. 19개월 후에 내돈 살살 녹는다.
Wir haben sie nicht mal angekratzt. Der ging voll durch ihre Panzerung. Gegner. Ah,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야, 어디 때려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 병호 걔는. 얘는 안 해. 거의 때려. 하 sie nicht mal angekratzt. Der ging nicht durch. 근데 이 녀석 일반 탄과통이 낮아가지고 골탄 좀 많이 써야 되거든요. 이제 일반 탄 써도 되겠다. 불도주 구멍 뚫린 거 봐. 도저 나가신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이거 약점을 몰라 지금. 그냥 해치 후리면 되거든요. 아니면은 뭐야 육감이 여기서 또 뭐 있네 이쪽에. 날라왔죠 뭐 지금 이쪽에서. 아, 맞죠. 대 ging voll durch ihre Panzerung. 18 일로 들어가는 거 좀 무리수인데. 뭐야 이거? 이건 뚫리겠다, 맞음. 한입만 안 되나? 안 돼. 에이스요? 연맹, 능력자, 냉철함. 5458딜에 5킬, 도탄 2800, 도움피해 1800, 순경 1816. 순경이 1800대 나왔네. 골탄 때문에 쓴 돈도 많은데 번 돈도 많아가지고. 예, 맞은 대로 좀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쟤네들이 약점을 잘 몰라 지금. 패치 맞고 튕기고. 이 두 개 내가 각을 안 준 거고. 병호. 그러니까 일부러 아까 티타임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야 근데 이게 약간 증진 판별기도 되겠다 생각해 보니까. 왜냐면은 봐봐요. 얘를 때릴 때는 앞에 그냥 공간 장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작에만 면역이야 저 부위가. 그래서 철갑탄이나 고속 철갑탄인 사람들은 그냥 패튼 때리듯이 때리면 돼요. 만약에 패튼이 이러고 있으면은 만약에 스프로키까지는 안 보여 잘. 그럼 어디 때려요? 하부 때리잖아 그냥. 그죠?
근데 하부가 어딘지 잘 모르니까 애들이 막 대충 쏘는 건데. 봐봐, 이렇게. 그냥 하부 쪽 노리고 때리면 돼. 만약에 티타임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왠, 얘 패턴 기준으로 왼쪽 하부가 약점일 거 아니야. 그래도 너의 헌신에 보상이 따르리라. 더 쉬운 약점, 내 말은. 그래서 그냥 거기에 노를 때리면 돼요. 그냥 다. 너의 헌신에 보상이 따르리라. 자,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이 녀석을 스펙만 봤을 때도 어떻게 타야 되는지 정해져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타보니까 진짜 제가 얘를 타기 전에 얘는 아마 이런 식의 플레이 스타일이 맞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거대로 한번 해봤는데 에이스를 주네요. 그래서 이 녀석을 좀 평을 하자면은 우선 뭐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을. 좀 라인전에서는 괜찮은 녀석은 맞아요. 라인전 자체에서는 괜찮은 녀석이 맞는데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얘가 시야도 안 좋고 안 좋은 편이고, 그냥 보통이죠. 8티어 중형치고 보통의 시야를 가지고 있고 위장이 조금 낮아요. 그리고 추중비도 느리고 엔진 최고 속도도 느려. 근데 후진은 그래도 18km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후진이 높다는 거는 쏘고 뒤로 빠지기 용이하다는 거죠. 그리고 장갑은 뭐 그래 이 정도면 8T 미디움 치고 그래도 나쁜 정도는 아니에요. 뭐 헐다운 비교하면 뭐 센츄리온이랑 하면은 좀 비교 많이 되는데. 그리고 주포 성능도 보면은 명중 빼면은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야. 일반탄 관통이 좀 낮기는 한데 골탄 관통은 또 255의 고속 철갑탄이라서 명중만 빼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명중이 안 좋으니까 근접에서 싸우면 되겠죠. 방금판처럼. 그죠? 근접에서 헐다운 라인전. 아니면 방금처럼 요렇게 해가지고 티타임 라인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상대방 봐가면서, 만약 상대방이 골탄이 성형자가탄이야 그러면은 좀 대놓고 티타임 해도 괜찮죠. 이런 식으로. 근데 상대방이 골탄이 고속철갑탄이거나 관통력이 좀 높은 애야 그러면은 조금 고민해봐야죠. 근데 얘가 헐다운을 하면은 자 이렇게 보여요. 이게 들린단 말 자체가 하부는 안 보일, 헐다운할 때 하부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헐다운할 때 뭐 상판 조금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헐다운을 하면은 얘가 가려져요. 어느 정도. 그래서 상판이 기울어지면서 생기는 실방어력 증가와 그리고 이 앞에 요 녀석 때문에 헐다운 시에 차체가 뚫릴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헐다운할 때 해치인데 포탑 방어력이랑 포탑 방어력은 괜찮아. 뭐 8티어급 관통 높은 애들 관통만 아니면은 포탑은 막을만 해요. 뭐 로우를 골탑만 아니면 돼. 근데 아니 해치는 약해요. 해치 완전 끝에 맞은 거예요. 그냥 아까 튕긴 건. 아까 제가 스타원이나 프로젝트 상대할 때 하던 방식 있죠. 막 와리가리 하면서 나 올라갈 거야 하면서 딱 도중에 뒤로 빼고 이러면서 상대방 탄을 먼저 빼는 플레이를 했잖아요. 아까 봤듯이. 그런 식으로 해주면서 상대방 탄을 빼고 때린다던가 아니면은 상대방 탄을 안 빼고 홀다운을 할 거면은 상대방이 쏘기 전에 쏘세요. 그러니까 나는 피지컬 가능해. 나는 손발력 빨라. 빨리 때리고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홀다운 해. 대신 때리고 바로 빼는 쪽으로 해야겠지. 당연히 해치가 뚫리니까 맞으면. 그래서 이 녀석을 요약하면은 10티어의 48 패턴하고 비슷하긴 한데 플레이 스타일은 좀 더 상판 떼기에 저런 게 달려 있어가지고 티타임을 좀 편한 지형이 있으면 하기도 편하다. 하지만 탱크가 좋다고는 못하겠다. 네, 알겠죠.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까지 타봤을 때의 평은 몇 판 안 타봤긴 했지만 그냥 보통? 막 완전 똥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데 그냥 보통? 그 정도인 것 같아요.